안녕하세요. 소담한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아주 평범한 저의 연말 일상을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TMI도 살포시 얹어본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다이어리는 연한 팥색으로 글씨가 쓰여 있는데 모든 면이 기록을 위한 가이드라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먼슬리, 위클리 외에도 기록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생각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일 마지막에 적었어요. 일단 색연필로 먼슬리를 체크했습니다. 제가 12월 첫째 주 5일 동안 그룹전을 참가해서 그 기간에 맞게 표시해뒀어요. 기존에 작업하던 종이보다 좀 더 큰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는데 확실히 전시를 위해 그리는 그림은 또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전시했을 당시가 좀 코로나가 심각한 시기여서 아쉽지만 조용히 작업하고 조용히 전시를 끝냈어요. 그래도 저의 그림을 처음 전시해본 일이라 2020년에 잘한 일 중 하나로 꼽고 싶어요. 그 외 12월 먼슬리 부분은 거의 컨텐츠 일정들로 채웠어요. 매주 끝내야 하는 컨텐츠가 있어서 왼쪽 빈칸에 주간 할 일들을 적고 일정을 관리했답니다. 올해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 저의 모든 습관들이 망가졌던 게 아닐까 싶어요. 운동을 하는 것부터 먹는 거, 공부하는 거 모두 작년에 비해 올해는 좀 자기 관리에 너무 소홀해서 이제부터라도 좀 작은 습관들을 적어서 다시 좀 저를 관리해 보려고 해요. 저에게 2020년은 유난히 시간을 쪼개서 사용할 일이 많았던 해였어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했고 그 외에 깨어있는 시간 동안 개인 작업을 해야 돼서 저만의 작업 패턴을 찾는 데 노력해야만 했어요. 저는 틈만 나면 영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25개밖에 안 만들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 많이 올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영상을 도전할 수 있었던 한 해였어요. 제 영상 키워드를 5가지로 한번 추려봤는데요. 올해의 첫 영상이었던 다이어리 기초 모음집. 올해는 이 영상으로 절 구독해주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영상이에요. 다이어리 기초 팁들을 모아서 정리한 영상인데 도움이 많이 됐다는 댓글을 보면서 항상 저도 기분이 좋았던 영상이었어요. 올해 상반기에는 모션에 관심이 많아서 움직임이 있는 그림을 더해봤어요. 컴퓨터로는 애프터 이펙트, 아이패드로는 프로크리에이트로 연습을 했는데
아직은 움직임이 자연스럽진 않지만 앞으로 좀 더 연습해서 작은 모션부터 차근차근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서울 영상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코로나 극복 응원 영상도 만들어봤어요. 그림으로 한번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감사했고 또 이 영상으로 서울 영상 크리에이터 우수상도 받아서 이 영상을 함께 공감해준 구독자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 올해 제가 가장 공을 들이고 촬영을 정말 오래 했었던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는 영상 노들섬 드로잉 컨텐츠예요. 자연의 아름다운 색감을 다양하게 볼 수 있었던 곳이어서 노들섬은 서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가 됐어요.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저의 최애 영상이니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올해 도전 컨텐츠로는 문화보러 영상을 절대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문화보러는 문화가 있는 날 1인 크리에이터 활동인데 문화 컨텐츠를 다루고 싶었던 저의 희망사항을 문화보러 활동을 통해서 이루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들 수 있는 창작물들로 문화를 소개해보고자 했는데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다시 위클리 페이지로 돌아와서 시간대별로 나눠진 칸들을 저는 퇴근 후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파악하는 데 활용했어요. 취침 시간을 적절히 조절해서 작업 시간을 잡는 데 활용도 해봤어요. 이렇게 먼슬리와 위클리를 쓰면서 저의 연말 TMI를 더해봤는데 살짝 정신없었죠. 이제 다이어리의 앞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새해 계획을 세워볼게요. 일단 내년 독서 계획을 적을 건데요. 저는 올해 쌓아두고 읽지 않았던 책들을 내년에 읽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책은 기록의 쓸모입니다.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할 때부터 쑥님 브런치를 봐왔는데 저에게 항상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분이어서 내년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열심히 기록을 해보려고 해요. 두 번째 책은 브랜딩 관련된 책이에요. 소담한 작업실을 오래오래 운영하려면 제대로 된 브랜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구입한 책인데요. 진짜 이 책만큼은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읽어보려고 해요. 세 번째 책은 영어 원서예요. 저는 읽고 싶은 책이 외국 작가면 가끔 원서로 구입해서 영어 공부용으로 읽어요. 빅 매직은 이미 한번 읽어서 책 등에도 표시해뒀는데 창작에 대한 이야기라서 재밌게 읽을 수 있었고 근데 이 책은 좀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모르는 단어도 많고 그래서 읽는 속도가 느린데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좀 감각을 키우려고 틈날 때마다 읽어보고 있답니다. 네 번째 책은 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책을 구입했어요. 하나는 하늘 관련된 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주 관련된 책인데 제가 하늘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가끔은 어떤 원리로 이런 빛과 모양을 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구입했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는 제가 별과 우주를 좋아하는데 내년에는 이 책도 꼭 읽어볼 거예요. 마지막 책들은 제가 큰맘 먹고 구입한 원서들이에요. 올해 북바인딩 하면서 팝업북 세계에 푹 빠졌는데 생각보다 팝업북의 형태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스를 들을까 생각하다가 지금은 오프라인 모임을 가기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들을 비용으로 큰맘 먹고 책을 구입해봤어요. 아직 한 장도 펼치진 못했는데 내년엔 팝업북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책 리스트들만 적기만 해도 신기하게 제가 새해에 뭘 공부하고 발전하고 싶은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목표를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24시간을 덩어리로 구분해서 계획을 세워봤어요. 이건 매일 이렇게 지낸다는 계획보다는 저의 이상적인 작업 패턴을 좀 고민하면서 적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다 보니까 다가오는 1년 목표와 계획은 술술 써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 2년 후, 3년 후, 5년 후를 적으려고 하니까 좀 많이 막막한 거예요. 이 페이지를 결국 채우진 못했는데 제가 그동안 장기적인 목표가 없었다는 게 저는 올해 제일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항상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쉽게 슬럼프도 왔고 방황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리를 열심히 작성은 했지만 이제껏 현재만 너무 집중했던 건 아니었는지 앞으로는 좀 2, 3년,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도 틈틈이 고민해봐야겠다라는 거를 이제서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번 새해 다이어리 앞면에는 나의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적어보시길 추천드려요. 기록을 한다는 게 굳이 모든 페이지를 적지 않아도 이 종이를 펼쳐놓은 것만으로도 또 스스로 생각하게끔 해주니까 의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새해가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앞으로 저의 페이지를 어떻게 채울지 저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잠자기 전에 같이 책상에 앉아 새로운 다이어리를 시작해봐요. 내년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